수축 영도 9강의 9번 문제 문장 찾기 문제네요. 버 하지만이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넣으면 되고요. These wonderful gifts 아주 훌륭한 선물들이요. Were not without 뭐 없이는 나올 수 없다. Significant cost니까 엄청난 대가 없이는 생길 수 없대요. 인간 건강에 대한 즉 앞에는 장점들 얘기하는데 이제 단점 얘기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 훌륭한 선물이 뭔지부터 봅시다. 나돈의 도치 먼저 일어났고요. 부정어 도치죠. 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요. did 조동사 나와 있고요. agricultural man이니까요. 농경사회의 사람이 add 더했을 뿐만 아니라요. grains and beans니까요. 그냥 곡물 더한 거죠. 그렇죠? 곡물을요. to his diet 그의 식단에 더했을 뿐만 아니라 he began to domesticate니까 가축을 이제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축화 시킨 거예요. 동물들을요. 그리고 우유는 또한 뭐가 됐다? 규칙적인 식단의 일부가 된 거예요. 즉 여기 딱 봐도 농경사회의 장점이죠. 그렇죠? 규칙적인 식사가 생겨났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expansion of farming. 농장의 확대는 meant to 의미했습니다. That 이하의 문장을요. He could lead. 그가 이끌 수 있대요. 근데 이 부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볼게요. More sedentary existence니까요. 정적인 존재를 이끌었다는 건 안 움직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를 보면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걸 알 수 있어요. 볼게요. 뭐보다 일이 적어졌냐면요. Then he's a hunter-gatherer ancestors니까요. 수렵 채집인 조상들보다는 덜 일을 하게 됐어요. had done, 했던 것보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는 힘들지만 얘기했듯이 얘를 보면 알 거예요. As this took place니까요. 이러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 문명은요. 양육시켰죠. 만들어냈죠. 예술을 만들어냈다는 건 일을 많이 안 하니까 예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흐름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 다음 가볼게요. 그리고 과학도 만들어냈고요. 철학도 만들어냈어요. As part of the process니까 과정의 일부로서요. 그러니까 장점 쭉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봅시다. As much as 6 inches니까요. In stature 하니까 키의 측면에서 신장의 측면에서 6인치를 잃어버렸다. 키가 작아졌다.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건강상에 있어서의 대가가 바로 운동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왜소해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술이랑 과학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조건은 퇴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볼게요. 비교해봤을 때인데요. Compared to our hunter-gatherer ancestors니까 수렵 채집 조상들이랑 비교했을 때 왜소해진 거고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fections, 딱 봐도 부정적이죠. 감염들이 began to appear,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tooth decay, 치아의 충치가요. Until then unknown이니까요. 그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충치라는 것이 생겨난 거죠. 선사시대는 충치가 없었나 봐. 근데 농경시대부터 충치가 생겨났어요. 딱 봐도 안 좋은 거죠. 이분 심지어 were amazing, 더 놀랍고도 아 놀라운 것은 여기 끝난 거고요. 형용사로 끝났어요. 빙정도가 생략된 거죠. 분사구문. 더 놀라운 것은 고고학자들인데요.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죠. examining, 실험, 즉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이요. corpse니까 시체를 연구하고 있죠. from this period, 그 기간 동안에 즉 선사시대의 시체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대이하를요. 첫 번째 추적이죠. 그렇죠? 흔적이요. 그러니까 여기선 선사시대에서도 농경사회의 시체들이겠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흔적을 발견했느냐. Cardiovascular disease니까요. 심혈관이죠. 심혈관 질환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흔적을 발견했대요. 그게 시작됐다라는 흔적이죠.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농경사회의 단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얘기였었고요. 얘는 무관한 문장 괜찮아요. 왜요? 전반적인 흐름이 선사시대 수렵채집인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장점과 단점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사시대의 이상한 특징이라든지 농경사회의 이상한 특징을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문제가요.
있어 무관한 문장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빈칸도 조금 쉽기는 하지만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이 훌륭한 재능들, 즉 선물들은 뭐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 인간의 건강에 대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 안에서 단서 찾을 수 있었죠. 질병도 생겨나고 신체도 왜소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